2019년 6월 1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일주일 만에 구독자 150만 명을 돌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집밥뿐 아니라 골목식당 사장님들과 학교 급식실까지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그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한때 빚만 17억 지고 있었다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장사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6년 9월 4일 충청남도 예산농업고등학교 교감이었던 백승탁과 그의 아내 이경숙 사이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백종원, 훗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계의 신의 손이 될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두 명과 남동생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원의 가족은 외식 한번 가려면 적어도 다섯 군데 이상의 식당을 돌아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원의 아버지 백승탁이 엄청난 미식가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종원은 어려서부터 음식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갖게 됩니다. 종원의 아버지는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간식을 사오곤 했는데 어린 종원은 아버지가 사온 간식 맛을 보고 아버지가 어디로 출장 다녀왔는지 알아맞출 정도였습니다. 당시 충청남도 예산에 살고 있던 그는 어느 날 아버지가 핫도그를 사왔을 때 그 핫도그가 옥산 휴게소의 핫도그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로상 대전을 다녀오시는 길이라는 걸 맞췄으며 햄버거를 사오는 날에는 천안 휴게소의 햄버거 맛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울 방향으로 다녀오시는 것을 알아맞혔습니다. 종원의 아버지는 한 번에 햄버거를 10개씩 사와서 냉동실에 얼려두곤 했는데 종원의 누나들은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 꽁꽁 언 햄버거를 통째로 프라이팬에 넣어서 데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맛에 대해 타고난 감각을 지녔던 종원은 햄버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 빵과 패티 그리고 야채를 분리한 뒤 빵은 버터를 발라서 구워내고 패티에 묻어있는 소스는 말끔히 제거하고 싱싱한 야채를 가져와 썰어 넣어 다시 재조립하여 햄버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종원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고 자연스레 부엌의 실세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종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섯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원은 버섯 농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물만 뿌려주면 버섯이 자란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종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수원을 운영 중이었고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버섯 농사가 훨씬 쉬워 보였습니다. 종원은 그 정도로 어릴 적부터 계산적인 아이였습니다. 그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소풍 시즌이 다가오면 지역 학교들이 다 같은 날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그저 소풍을 즐기기 바빴지만 종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콜라, 사이다, 우유 등의 음료는 다 병에 담겨져 있었는데 종원은 소풍 때 나오는 빈병들을 다 모아서 팔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리어카를 한 대 빌려서 소풍을 갔고 그날 거의 리어카 6대 분량의 빈병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꽤 많은 돈을 벌게 된 종원은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던 방위성금으로 수익금을 다 기부했습니다. 1985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종원은 지인의 소개로 중고차 판매 호객행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손님을 데려와도 딜러들이 너무 일을 못해서 답답했던 종원은 자신이 직접 팔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차 정보를 대강 외우고는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40분 만에 차를 팔아버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후 며칠 만에 차 6대를 팔아내자 그는 중고차 딜러가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번째로 차를 구매한 손님이 찾아와서 종원의 뺨을 휘갈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정보만 대강 외워 팔았던 그 차량이 운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겁니다. 종원은 자동차 딜러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동차 구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럴 만큼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딜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한편 그는 부모님과 대학 진학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교육자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교육학과로 진학하길 바랐지만 종원은 학교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타협점을 찾던 종원은 결국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지금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던 그는 학업을 뒤로하고 낚시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대학교 1학년 어느 날, 종원은 호프집에서 치킨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음식과 관련된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는데 공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치킨 배달이 많지 않던 당시 사업에 관심이 많던 종원은 주인 할머니에게 치킨 배달을 해보자고 권하며 배달 전단지까지 직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배달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종원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장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고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무려 3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15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축적한 종원은 강남 유명 호텔에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원의 부모님은 결사 반대하며 군입대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1989년 부모님께 떠밀려 학사 장교로 지원하게 되면서 종원은 포병 장교로 복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중2였던 종원은 뛰고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당시 간부 식사를 담당하던 부사관과 몰래 보직을 바꿔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 식당에 간 종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간부 식당에 있던 치사병들은 입대 전에 보조 요리사로 근무하던 전문가들이었고 뜬금없이 나타난 종원을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겁니다. 종원은 자신도 민간인 시절에 요리사였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는 치사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원은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방법을 고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밤에 장교 숙소로 돌아간 뒤 거의 10일 동안 밤새 무채 써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렇게 10일 후 종원은 점심 반찬으로 무생채를 메뉴로 정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로 세로 0.5cm. 당시 취사병들은 오직 식칼로만 채썰기를 했었기 때문에 0.5cm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만을 기다린 종원은 10일 동안 연습한 끝에 터득한 기술로 0.5cm의 무채를 썰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취사병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부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종원은 한 장군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비밀리에 보직 변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원은 영창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은 간부 신분으로 식사 준비하는 게 안 창피하냐고 물었고 종원은 전시 때문에 몰라도 병시 때는 간부들의 사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장군은 종원을 인정해주게 되고 이후 종원은 눈치 보지 않고 취사 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원은 장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시장을 다녔는데 그러다 시장 가격이 변하는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채소 가격이 뚝 떨어졌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종원은 일기예보를 확인한 뒤 비 소식이 있는 날에 군트럭을 몰고 나가서 비를 기다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채소를 값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부식비까지 절감하게 된 종원에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종원은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개인 뚝배기찌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부 식당을 뷔페식으로 개조하기에 이르렀고 남기면 벌금 1,000원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잔반을 4분의 1로 줄이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요리 덕분에 행복한 군대 생활을 했던 종원. 그런데 전역 후 그는 생뚱맞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논현동에 사무실을 하나 구한 뒤 전화기 한 대를 놔두고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부에 인테리어 사무실로 등록했으니 당연히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리에 관해서는 머리가 핑핑 돌아가던 그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텅텅. 그러던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던 종원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소개해줬던 부동산을 놀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놀러왔으니 그냥 인사치레로 어디 괜찮은 식당 없어요? 하고 물었는데 부동산 사장은 갑자기 아주 친절하게 식당 하나를 소개해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종원을 식당에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황한 종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국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권리금이 맞지 않았을 경우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 판단하고는 권리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알려줬는데 종원은 정말 식당 할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권리금을 낮춰서 요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식당 얘기는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종원은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식당 주인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권리금으로 가게를 넘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 때문에 종원은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1993년 4월 종원의 첫 번째 식당 원조 쌈밥집의 역사가 얼떨결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쌈밥만 팔아서는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였고 망하지 않으려면 대책을 꼭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겹살을 같이 팔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정육점에서 썰어와서 파는 식당이 대부분이었지만 종원은 돼지를 통째로 가져와서 직접 썰어서 팔면 원가도 절감하고 손님들도 더 신선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곧장 육절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찾다 보니 조금 저렴한 육절기가 눈에 띄었고 돈을 아끼기 위해 그 육절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놓고 보니 이것이 돼지고기용이 아닌 햄을 써는 육절기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돼지고기를 햄용 육절기에 넣고 썰었더니
고기가 아주 얇게 돌돌 말려서 나왔습니다. 말려진 고기를 한 장 한 장 다시 펴서 팔던 종원은 식당이 바빠지기 시작하자 고기를 펼 여유가 없어서 그냥 말린 채로 테이블에 내기 시작했는데 한 손님은 돌돌 말린 고기를 보고 아니 이게 뭐예요? 무슨 대패법도 아니고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종원은 그 말에 영감을 받았고 돌돌 말린 고기에 대패 삼겹살이란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종원의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1996년 대패 삼겹살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하여 상표 출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원은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표를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덕분에 대패 삼겹살은 보통 명사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메뉴가 반응이 있자 신이 난 종원은 이번에는 자신만의 특제 간장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얇은 대패 삼겹살을 찍어 먹기에 아주 맛난 소스였지만 한두 번 찍어 먹다 보면 돼지 기름이 허옇게 둥둥 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원은 꿈속에서도 소스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서 소스에 찍어 먹는 대신 고기를 먼저 소스에 찍은 뒤 구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꿈에서 깬 종원은 곧장 가게에 가서 고기를 소스에 찍어서 구워 먹어보았고 그렇게 맛과 기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흐른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조 쌈밥집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쌈밥집을 운영하던 종원에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이블에 세팅되던 다양한 종류의 쌈은 원형으로 된 채반에 담겨져 나갔습니다. 종원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손님들이 원형으로 된 채반에서 쌈 채소를 고르기 위해서 뒤적뒤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뒤적뒤적하며 건드려진 채소는 손님들에게 외면받고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종원은 손님들이 쉽게 쌈 채소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형 채반에 채소를 순서대로 둥글게 담으려고도 해봤지만 너무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쌈을 담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종원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그냥 순서대로 나란히 담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2006년 2월 종원은 기다란 사각 채반을 특수 제작하여 쌈 채소를 순서대로 담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떤 직원이든 채소 순서만 적어두면 손쉽게 담을 수 있었고 손님들도 편하게 쌈 채소를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각 쌈 채반 역시 특허 신청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했습니다. 1994년 본의 아니게 시작한 쌈밥집이 대박나며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종원에게는 사실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무역가가 되는 것. 전역 후 그가 시작한 인테리어 회사 다인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는 누구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넓은 마당이 달린 초원 위 그림 같은 집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식당으로 번 돈을 몽땅 목조주택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미국 자재 공급업체 PGL사와 계약을 맺고 목재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 목조주택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원은 쌈밥집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목조주택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자재가 부족하면 종원에게 연락했고 남들보다 앞서 준비한 종원의 회사 다인은 자재 공급뿐 아니라 목조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하며 약 5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무역가가 되고 싶었던 종원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 종원은 이미 건설 계약을 맺었던 건들이 제법 있었던 상태였고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재비도 함께 폭등하며 공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생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원은 계약대로 집을 지었고 결국 17억의 빚만 남았습니다. 그를 잘 따르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된 종원에게 차가운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고 종원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며 삶을 마무리할 장소로 홍콩을 택하게 됩니다.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간 곳이었지만 여기저기 걸려있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계속해서 종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원은 우선 먹어보자며 한 끼 두 끼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종원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하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건 17억 원의 빚과 쌈밥집 하나. 종원은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서 무릎 꿇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식당을 해서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채권자들은 모두 다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종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쌈밥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IMF의 여파로 17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종원. 다행히 채권자들에게 기회를 얻어내긴 했지만 빚의 대부분이 사채화 일수였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맛집으로 대박식당이 됐던 쌈밥집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종원은 다시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를 보고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자 식당 운영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찾아와서는 IMF 때문에 힘든 시기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종원은 후배에게 포장마차를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사실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종원도 마찬가지로 포장마차를 자주 찾았는데 포장마차 음식들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포장마차를 좀 대형으로 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998년 7월 논현동 주차장 하나를 임대하여 커다란 실내형 포장마차를 만들고 과거 잠원동 부근의 포장마차촌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신포차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종원은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직접 조리하여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었던 닭발 요리. 그런데 이 메뉴는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를 끌며 한신포차 대표 메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종원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본 뒤 오전 시간 동안 식자재를 준비하여 쌈밥집에 이어 포장마차까지 12시간 내내 꼬박 일하고 잠은 4시간만 자는 생활을 2년 가까이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원에게는 아직 많은 빚이 남아 있었지만 이자를 낼 수 있게 되면서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원에게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시세끼 뭘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 그러다 보니 종원의 머릿속에는 온통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면서 요리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원은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해외에선 한국의 불고기보다 일본의 야끼니쿠가 더 인기가 있을까? 그렇게 불고기와 야끼니쿠를 연구하던 종원은 생고기에 소스를 부어 신선해 보이는 야끼니쿠에 비해 불고기는 오랫동안 양념에 재워둬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신선도가 떨어져 보여서일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종원은 한국 고유의 불고기 양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고기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등심이나 안심 같은 부위는 얇게 썰어내려고 하면 찢어져 버렸고 적절한 부위를 찾던 종원은 비교적 질긴 부위인 양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우삼겹이었습니다. 이후 2002년 5월 종원은 우삼겹에 여러가지 쌈채소를 곁들인 한식 브랜드 본가를 런칭했습니다. 비록 요리 자격증은 없었지만 종원은 이론 공부도 함께하면서 요리 연구를 해나갔습니다. 그는 쌀뜨물이 전분질이 섞여있는 훌륭한 육수라는 점을 활용해서 목살과 김치를 넣어 김치찌개를 끓여보았습니다. 거기에 타이머 시스템을 도입하여 만든 메뉴가 바로 7분 돼지김치입니다. 한편 종원은 2002년 10월 연탄 1번지라는 고깃집을 오픈했었습니다. 점심때는 김치찌개를, 저녁때는 연탄 불고기를 주력으로 장사를 했지만 연탄 연기에 시달리던 직원들은 자주 결근을 했고 종원은 결국 연탄을 포기하고 열탄이라는 수수로 바꾼 뒤 가게 이름도 열탄 1번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이곳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게 되는데 주력 메뉴인 김치찌개와 열탄 불고기에 잘 어울리는 식당 분위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국민이 힘을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새마을 운동의 향수를 담아낸 음식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2005년 10월 새롭게 개발한 7분 돼지김치와 열탄 불고기를 함께 파는 70년대 분위기의 음식점 새마을 식당을 런칭합니다. 하지만 새마을 식당도 초기에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종원은 만약 손님들이 돼지고기 손질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고기 품질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육부실을 오픈하는 작전으로 손님들과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종원은 요리 연구자이자 브랜드 연구가였습니다. 먹는 게 좋아서 요리 연구를 한다는 종원. 이번에는 국민 간식 떡볶이에 홍합, 새우, 오징어 등 여러 해물을 넣어서 좀 더 고급지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궁중 음식 중 하나였던 찜의 형태로 만드는데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바로 해물떡찜. 이미 여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종원은 이번에도 새로 개발한 메뉴를 위한 브랜드 해물떡찜 0410을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해물떡찜 뒤에 붙어 있는 숫자 0410은 무슨 뜻일까?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이름에 숫자 0410이 들어간 브랜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홍콩 반점 0410, 마카오 반점 0410, 미정국수 0410, 역전우동 0410, 백철팡 0410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가지 추측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브랜드를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넣게 되었고 0410은 과거 종원이 사용하던 휴대폰 뒷번호였다고 밝혔습니다. 0410은 백종원표 브랜드라는 하나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종원의 얼굴이 들어간 로고. 온조쌈밥집, 행복분식, 원키친, 백철판, 백다방, 죽채통닭, 성성식당 등 제법 많은 브랜드에 자신의 얼굴을 사용했습니다. 종원은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음식 브랜드가 잘 되면 교묘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식당에 가면 종원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종원은 여러 식당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개업 때는 절대 100%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개업 날에는 한 번만 오고 말 지인들은 절대 부르지 않고 오직 손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 테이블이 10개가 있다면 개업 때는 2개를 빼놓고 테이블 8개만 가지고 장사를 하여 좀 더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메인 메뉴 하나만 집중한다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오직 짬뽕만 파는 음식점 홍콩반점 0410을 런칭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주류도 판매하지 않고 짬뽕에만 집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짜장은?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짜장 전문점 마카오반점 0410도 런칭했습니다. 메뉴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었지만 분명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후 홍마반점 0410, 홍콩반점 0410 플러스로 개편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종원은 멸치국수 전문점 미정국수 0410을 런칭했습니다. 멸치국수의 핵심인 멸치국물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멸치 내장을 꼭 제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서 종원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리에 신경 쓰다 보면 손님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손님에게 신경 쓰다 보면 조리에 신경을 못 쓰게 되니 하지만 종원은 맛과 저렴한 가격은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결코 멸치 내장 제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일본 라멘집에서 봤던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식권 자판기. 다행히 손님들은 식권 자판기를 신기해했고 덕분에 가맹주들은 국수 조리에 집중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종원의 첫 번째 식당이었던 원조 쌈밥집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하는 손님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카페 사장은 종원에게 카페를 인수해 줄 것을 부탁했고 종원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활용하여 원조 쌈밥집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를 패러디하여 좀 더 손님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커피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그대로 가져와 사이렌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코믹하게 합성했고 원조 쌈밥집과 스타벅스의 이름을 섞어 원조벅스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2006년 6월 백다방의 시초인 원조벅스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로부터 상표 등록 침해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2007년 원조커피라는 이름으로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늘 블루오션을 공략해오던 종원은 2008년 국내 최초 타이틀을 걸며 베트남 드립커피를 들여오고 브랜드명을 백스커피, 지금의 백다방으로 변경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캐릭터에 베트남 모자까지 씌우며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시도했습니다. 만 베트남 커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합리적인 가격, 놀라운 퀄리티라는 전략으로 다시 브랜드를 재단장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백스 비빔밥, 돌베기집, 채강집, 성성식당, 대한국밥, 시베리안 치킨, 한국 돼지갈비, 백스 돈가스, 알파 갈매기살, 철판, 치즈 철판, 백시 양생탕, 소봉가, 재순식당 등 많은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현재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보유회사 1위에 올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사업들 때문인지 종원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영화 감독이던 한지승은 친구인 배우 심혜진에게 노총각 친구의 소개팅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심혜진은 종원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주는데 그녀가 바로 배우 소유진. 그런데 정작 유진은 만남에 대해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고 소개팅 당일 술도 마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첫 만남에 쪼리 패션. 유진은 그 자리가 편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난 유진과 종원은 고깃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종원은 깻잎을 으깨 소주에 넣어서 만든 특제 깻잎 모히또를 만들어 유진에게 주었고 그 황금 소주 레시피 덕분에 점수를 따게 됩니다. 소개팅이 끝나갈 무렵 종원은 유진에게 독해도 돼요? 라고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원은 유진을 만나기 위해 유진의 촬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기로 한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무려 4시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을 보러 온 종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종원은 그런 유진에게 단 한마디 투정도 없이 안 피곤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원의 자상함이 유진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2013년 1월 19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일남이녀의 아이를 낳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2015년 2월 22일 MBC에서 설 특집 파일럿 방송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활용한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종원은 쿡방 채널 담당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말솜씨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고급진 요리를 위한 실용적인 꿀팁들을 방출하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요리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그는 종이컵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계량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편 요리마다 설탕을 들이붓다가 슈가보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 첫 방송부터 함께 출연한 다른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방송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TVN 예능 프로그램 집밥 백선생에 출연하여 요리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며 대한민국 평균 요리 실력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데 약간의 기여를 합니다. 이후 SBS 예능 프로그램 3대 천왕 푸드트럭에 이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면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TVN 고교 급식왕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방송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1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을 개설하더니 며칠 만에 175만 구독자,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대표이사이자 방송인, 그리고 이제는 유튜버가 된 백종원.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그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별도의 TV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종원은 광고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가맹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신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백종원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되면서 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